바람에 흐드러지는 갈대가 줄을 짓고 갯벌이 널리 퍼져 있는 정원. 한국적인 자연경관이 깃든 이곳은 순천만 정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어딘가 이질적입니다. 모든 관광객이 금발에 푸른 눈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서양인들이 단체로 한국으로 관광이라도 온 것일까요? 이곳은 놀랍게도 한국이 아닌 프랑스였는데요. 프랑스에 한국식 정원이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일본 문화에 홀딱 반해 외래식 정원이라면 일본식 정원만이 즐비하던 프랑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작품은 일본 미술의 바탕을 두고 있다. 라고 말했을 만큼 자신의 화풍 자체를 일본 미술에서 차용한 유럽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스로 자신의 귀를 자른 화가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이 사실은 가츠시카 후쿠사이의 카나가나의 큰 파도에서 영감을 얻어 그려졌으며 씨 뿌리는 사람은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카메이도 매화 정원을 모방했습니다. 꽃 피는 아몬드 나무는 가츠시카 후쿠사이의 피리새와 벚나무를 닮아 있죠. 또 다른 유명화가 인상주의 대가 클로드 모네 역시 일본을 몹시도 좋아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기모노를 입은 까미유, 수련 연작 등이 1800년대 유럽을 강타했던 자포니즘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모네는 인상주의 거장인 동시에 원예사로도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역사에 길이 남길 만한 정원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지베르니로 이사해 정원을 직접 디자인하고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베르니 주변 물길을 끌어와 연못을 만들어 수련을 심고 연못 주변에는 대나무와 사과나무, 벚나무 같은 일본산 나무를 심었죠. 수중 정원을 일본풍으로 꾸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식 정원은 좌우대칭과 기하학적 배치로 인공적인 요소를 강조한 반면 일본식 정원은 주변의 생태환경을 이용해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순간적인 인상을 화폭에 담았던 모네에게 일본식 정원은 영감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일본 문화를 향한 동경도 모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수련 연작이었죠. 모네가 공을 들인 지베르니 정원은 당시에도 여러 원예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오늘날에도 원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명소가 되었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과거 유럽이 얼마나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어찌나 좋아했으면 정원까지 일본풍으로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일본을 사랑했고 일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모든 나라의 문화를 배척하며 일본의 문화만은 적극 수용했었는데요. 이런 프랑스의 최근 일본풍이 아닌 지극히 한국적인 장소가 등장하더니 핫플레이스로 등극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니 쉽게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야 한국식 정원의 멋을 알아버린 것일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애를 쓰며 정원을 가꾸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경치가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그곳에 그저 이름을 지어주고 끽해야 정자를 짓거나 연못을 만드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일본과 달리 자연 훼손은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경치는 절대 뒤지지 않았죠. 이것을 정원 유형 중 하나인 월림이라고 합니다. 전남 나주 한가운데 전통적인 한국식 정원 죽서런을 만든 화가이자 조경가 박태우 씨는 한국식 정원에 대해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이 여실히 드러난 게 한국식 정원이다. 서양식 정원은 다르다. 서양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정원의 구조에도 정복의 정신이 고스란히 서려 있다. 성을 건축하듯이 과감한 기하학적 기법으로 정원을 만든다. 일본 정원은 자연의 최대 축소치를 추구한다. 자연을 넘어 우주까지 축소시켜 집안에 끌어들이고자 한다. 그 축소 노력을 통해 발달한 것이 바로 전지 기술이다. 이것은 고도의 인위를 구사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식 정원은 나무를 가급적 있는 그대로 놔둔다. 자연스럽게 자라 어우러지도록 존중, 인위적 변형이나 관리를 자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 들어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서구권에서도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인위적인 것은 옛것으로 치부하며 자연과 상생하는 한국식 정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빨리 일어난 곳이 프랑스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 2013년 프랑스의 롱스르 소니에르 시의 순천만 정원이 들어섰습니다.
순천만 정원은 말 그대로 전남의 순천만을 형상화한 정원입니다. 온천공원 내에 730제곱미터 면적을 차지하는 순천만 정원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의 낮은 산과 S자 물길, 원형 갈대 군락, 갯벌 등 지형적 특색과 자연이 수놓은 독특하고 세련된 형태를 형상화했습니다. 원래는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인 황지혜 작가가 2012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플로리아드 정원 박람회에 출품한 작품이었죠. 우연한 계기로 이를 본 자크 펠리사르 롱스 시장이 곧장 순천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폐기하기엔 너무 아름다워서 아깝다는 것이었죠. 롱스 씨의 순천만 정원을 조성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그렇게 롱스 씨의 순천만 정원이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롱스 씨의 순천만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펠리사르 시장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했는데 그는 감격에 찬 얼굴로 섬세하게 조성된 정원에 감명받았다.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멋진 박람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롱스 씨의 순천만 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의외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프랑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다비드 프레롯이었습니다. 10살 이전까지는 한국의 거제도 고아원에서 살다가 프랑스로 입양된 사연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는 아름다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식 정원을 잘 몰랐거든요. 보통 프랑스 사람들은 일본 정원을 좋아했죠. 이 기회로 한국 정원을 알릴 수 있었어요. 순천만 정원은 너무 전통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현대적이지도 않은 혁신적인 공원이었죠.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펠리사르 시장, 다비드 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롱스 씨에 조성된 순천만 정원은 전통적인 한국 정원과는 다소 상이한 컨셉트로 꾸며져 프랑스 언론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펠리사르 시장은 한국 가수 싸이를 개장식에 초청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 정원 개장을 통해 프랑스의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한불 문화 교류 증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죠. 사실 순천만 공원보다 먼저 프랑스에 만들어진 공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울공원과 순천동산 솔섬공원이었습니다. 서울공원은 파리 19구 블루뉴 숲에 있는 다클리마시옹 공원 안에 약 4,630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육각정자, 돌담, 소나무 동산, 대나무 숲, 꽃담 등 한국 전통 정원 양식으로 꾸며졌죠. 파리시가 부지를 제공해 삼성 에버랜드가 설계와 시공을 맡아 만들었습니다. 낭트시의 그랑브로트로 공원 안에는 한국의 도시 순천의 이름을 딴 순천 동산이 있죠. 약 4,960제곱미터의 넓이를 자랑하는 이 동산에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는 정자, 장독대, 장승이 설치되어 있고 무궁화와 진달래 등 한국의 꽃들도 잔뜩 심었습니다. 조성터와 공사비는 낭트시가, 설계와 조경은 순천시가 맡았죠. 이러한 협력은 전국시장 군수협의회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낭트시 측에서 먼저 한국 동산을 조성하고 싶다고 제안해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인구가 27만 명인 낭트시와 규모가 비슷한 순천시를 지원단체로 선정하면서 순천시와 낭트시의 인연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지금까지 프랑스의 각 시에 조성된 한국 정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비교적 아담한 솔섬 정원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솔섬 정원은 대학 캠퍼스 내에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학계의 한국학 연구 및 전문가 육성을 주도하는 파리 7대학 중앙의 동양학부 건물 옥상에 조성되었죠. 정원의 바닥 면적은 약 150제곱미터로 가운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고 호랑이, 십장생 문예 등을 그린 담으로 둘러싸여 있죠. 처마 형태의 천장에는 용비어 천가, 윤동주 시인의 별헤는 밤, 김소월의 초온, 김수영의 풀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파리 7대학 총장은 솔섬 정원에 대해 파리 7대학과 한국이 쌓아온 우정을 의미한다며 솔섬 정원을 계기로 한국학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원하는 마음을 여실히 드러냈죠. 자신들과 일본의 문화만 최고로 알던 프랑스가 맞나 싶습니다.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프랑스의 모습이 놀라우면서도 뿌듯하기 그지없는데요. 알고 보니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을 강타한 K-POP, K-드라마보다 훨씬 먼저 조경 한류가 불고 있었네요. 더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프랑스의 한국식 정원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식 정원이 조성되어 그 아름다움을 모두가 알게 하면 무척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에 한국식 정원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서양식, 일본식 정원 스타일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한국식 정원의 본토인 한국에서도 지극히 한국스러운 정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